물질 매트릭스가 설치되는 원리.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하늘에서 온 것입니다.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의식에서 온 것입니다.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은 창조주의 의식이 물질 세계에 펼쳐지기 위해 진동수를 낮추어 펼쳐져야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영을 통하여 땅에 펼쳐집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영의식을 통하여 천사들에 의해 펼쳐집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영의식과 혼의식이 합쳐져서 영혼의 의식이 됩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인간의 몸에서는 영혼의 의식이 마음의 작용인 메타 휴머노이드 의식구현 시스템의 작용을 거쳐야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은 영, 혼, 백 에너지라는 필터를 거쳐 인간의 생각이 탄생됩니다.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을 4차원의 물질 세계에 펼쳐놓는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을 4차원의 물질 세계에 펼치는 특별한 영혼 그룹들이 필요하였습니다. 18차원의 창조주의 의식은 특별한 영혼 그룹에게 선천적 사고 조절자를 부여하여 4차원의 물질 세계에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였습니다. 창조주는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가진 전문 영혼그룹들을 통하여 땅에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여 물질 세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는 선천적 사고조절자를 가진 전문 영혼그룹들을 통하여 하늘이 땅에 설치한 물질 매트릭스를 천라지망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는 전문 영혼그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조주의 의식을 땅에 전하는 영혼그룹들을 멜기세덱 그룹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을 땅에 펼치는 영혼그룹들을 매트릭스 관리자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을 땅에 펼치는 영혼 그룹들을 행성 영단 관리자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을 땅에 펼치는 영혼 그룹들을 하강하는 영혼들이라고 합니다. 창조주의 의식을 땅에 펼치는 영혼 그룹들을 어둠의 정부 또는 어둠의 일꾼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뜻을 땅에서 펼치는 영혼 그룹들이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는 인물들은 영혼들이 물질 체험을 하는 연극 무대를 설치해주는 역할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천라지망을 설치하는 인물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는 성향이 강합니다.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는 인물들은 이성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천라지망을 설치하는 인물들은 물질 세상이 창조된 원리에 과학적 합리주의 사고가 형성되도록 진리의 영이 강하게 세팅된 영혼 그룹입니다. 땅에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는 인물들은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로 머리가 매우 좋은 사람들입니다. 머리 좋은 사람들에게
인간적인 따뜻함까지 기대하는 것은 영의 구조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을 통해 하늘은 물질 세상의 연극 무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을 통해 하늘은 촘촘한 철라 지망을 펼쳐놓았습니다.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은 영이 탄생될 때부터 창조주에 의해 금수저 영혼으로 탄생된 영혼들입니다.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은 영이 탄생될 때부터 선천적 사고 조절자를 일반 영혼에 비해 10배 이상 부여받게 됩니다. 진리의 영이 발달한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대학생이라면 일반 영혼들은 유치원 아이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금수저 영혼들은 대학생의 의식으로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게 됩니다. 금수저 영혼들은 대학생의 지식으로 행성에서 과학자나 철학자로 살게 됩니다. 금수저 영혼들은 대학생의 지식으로 행성에서 정치가나 혁명가로 살게 됩니다. 금수저 영혼들은 대학생의 지식으로 유치원에 해당되는 일반 영혼들을 위해 영혼의 물질 체험을 위한 하늘의 물질 매트릭스인 철라 지망을 설치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금수저 영혼들은 진화를 하지 않습니다. 금수저 영혼들은 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기 위해 특별히 탄생된 영혼 그룹입니다. 대우주를 경영하는 창조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창조한 영혼들의 물질 체험을 위해서는 행성에 연극 무대를 설치하고 행성의 연극 무대를 관리하고 행성의 연극 무대를 보이지 않는 손이 되어 하늘의 일을 대신해 줄 전문 일꾼들인 어둠의 정보와 어둠의 일꾼들이 필요했습니다. 어둠의 일꾼들을 창조한 것도 창조주입니다. 어둠의 정부를 운영하는 것도 창조주입니다.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모든 선의 근원도 창조주입니다. 인류의 의식의 눈높이에서 모든 악의 근원도 창조주입니다. 땅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의 기원은 창조주의 의식입니다. 영혼의 물질 체험을 하는 자신의 자녀들에게 지루하지 말라고 다양하고 복잡한 물질 매트릭스들을 촘촘하게 설치해 주었습니다. 연극이 연극임을 모르게 하기 위해 다양한 조연들이 지구행성에 초청되었습니다. 재미있고 흥미있고 완성도 높은 한편의 드라마를 완성하기 위해 악역을 담당하는 금수저 영혼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을 드러내기 위해선 나쁜 역할을 해줄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흥분은 놀부와 같이 있을 때 돋보이는 것입니다. 빛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 세상은 어두워야 했으며 세상은 늘 바람 불고 시끄러워야 했습니다. 나쁜 역할을 하기 위해 지구행성에 초청된 금수저 영혼들이 있었기에 지구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자미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구행성의 물질 문명을 관리하고 유지하고 운영해줄 육신을 입은 하늘 사람들이 하늘의 입장에서는 꼭 필요했습니다. 현재 인류의 의식의 수준에서
어둠의 일꾼이나 어둠의 정부는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자신이 어둠의 일꾼이라고 알고 어둠의 일을 하는 사람은 3%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신이 어둠의 정부에서 일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사람 역시 2% 정도에 불과합니다. 인류의 의식에서 어둠의 일꾼이나 어둠의 정부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기 위해 영이 탄생될 때부터 조물이 이루어지는 과정마다 최적화된 인물들입니다. 그들이 아니면 그 역할을 맡을 영혼들이 없습니다. 그들이 아니면 나쁜 역할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좋은 역할을 하기를 원합니다. 금수저 영혼으로 조물되어 세계 곳곳에서 물질 매트릭스라는 연극 무대를 위해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어둠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대신하여 지구행성에 물질 매트릭스를 설치하고 지구행성에 물질 매트릭스를 운영하고 지구행성의 물질 매트릭스를 관리해온 어둠의 일꾼들에게 우데카 팀장이 고마움과 감사함을 전합니다. 어둠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우주에서 가장 어둠이 짙은 지구행성에서 악전고투 속에서 빛의 일꾼으로 준비되고 있는 빛의 일꾼들의 건승을 빕니다. 2019년 12월 27일 우데카